저희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최초의 전용 전기차 IM5를 출시하여 고객분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컨셉트카 프로테시를 통해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한 중형 세단 아이오닉6를 출시하여 더욱 새로운 전기차 경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통합적인 중심에 확장성 있는 자율주행 아키텍처 또한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센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기능 개선 및 추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객분들이 최신의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 기능을 개발하여 올 하반기 그룹 내 고급 모델부터 적용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2세대 넥스에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 개선하였는데 서울 강남에서 저희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 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자연스럽게 차로 변경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차로 변경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유턴 시에는 전방 차량과 더불어 함께 유턴하는 차량까지 고려하여 회전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하게 유턴을 수행합니다. 좌회전 시에는 우회전 차로에서 합류하는 차량뿐 아니라 뒤편에서 추월하려는 차량까지 파악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수행합니다. 도심에서는 우회전할 경우에 횡단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신호가 켜졌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부터 길을 건너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자율주행에서 필수적인 교통신호 연동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신호기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현재 신호등 색상 및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을 파악하여 주행할 수 있게 개발하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상태라도 곧 신호가 바뀔 것이라면은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꼬리를 물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 좌회전 신호가 켜진 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좌회전을 수행합니다. 또한 직진 신호가 곧 바뀔 것이라면 횡단보도 정지선 접근 전에 미리 감속하여 안전하게 주행합니다.